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며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은총 속에 맞은 새로운 아침입니다. 이 하루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이루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먹구름에 휩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새빛과 새날을 비추시고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로운 아침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의 구름과 먼지가 찾아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경성하며 주의 거룩한 새 역사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의와 거룩의 길,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제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어떤 자리에서라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쓰시고 회개와 화목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이스라엘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는데 앞서서 손이라는 것은 구주체,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손과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나무를 취한 결과가 그러하듯이 통곡과
고통과 절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써서 아담은 그 수치와 고통을 가리우고자 동산 수풀에 숨고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결코 그 죄책감이나 절망감, 사망을 가릴 수도 없었고 그 무게를 감당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에서는 그것이 어떤 어려운 문제든 간에 혹은 자기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 권능의 손을 들어서 행하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 뜻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받으시며 끊이지 않음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모두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영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원리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손으로 어찌어찌 해보다가 안 될 때 그때서야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지 하면서 일이 다 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후에 그제서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또한 고백하였듯이 위기의 순간은 물론 그의 앞에서 모든 순간에 먼저 우리 손을 펴서 주께 내 삶의 고삐를 내어드리고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보여준 그 모습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믿음의 삶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겸손과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예배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시작은 참된 믿음과 이 회개와 더불어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므로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삶의 첫걸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게 하였으며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악한 행위를 그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 명맥만 유지되어 왔던 모양뿐인 예배는 폐지하고 전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죄를 회개하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삶을 제물로 삼아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부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짓고 크다 해도 회개와 회개의 제사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무게를 훨씬 뛰어넘는 더 큰 은혜의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 안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은 성물이라고 이해되지만 실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하고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증거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어떤 죄의 모양도 둘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둘 수가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죄의 증거물을 그 안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하시고 은혜의 품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에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은좌가 자리하고 그곳에 죄사함의 피를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씻으시고 씻으신 것을 넘어 그 법궤는 언약궤라 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내 성취하신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법궤를 마음대로 대하고 손으로 끌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회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 그 언약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들 앞에 이전의 상황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회개하러 모였던 모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9절에서 실제적으로 당장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10절에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모든 삶을 제물과 같이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손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는 마치 시편 23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분명히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요소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는 그때 바로 불신의 습관을 버려야 할 때며 그 순간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인정하며 감사와 신뢰를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를 온전케 하시고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며 그런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하려 했던 이 모든 문제들, 과거의 문제, 오늘의 현재의 문제를 회개하며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 참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 능력의 새로운 역사를 누리고 또한 증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그 주권을 내어드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완전히 신뢰하며 내어드린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제물과 같이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 이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마음, 생각,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며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과 말씀을 기준 삼아 참되고 거룩한 영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한 사무엘과 같이 우리 심령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 시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폐한 세대 속에 참되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온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나며 주를 닮은 성도와 가정교회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어린이 학교로부터 온 교회가 성경통독과 복음서 필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위기에 놓인 세계와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어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대지진과 계속되는 이 지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과 땅에 갇힌 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옵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비밀과 죄와 절망의 다시 소리가 있네. 주의 사랑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드러내며 내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